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포플러스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문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세션인데 그 내용과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고 저희 인포플러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단순하고 강력한 보안을 위한 그 인포플러스와 스플렁크. 오늘 뭐 스플렁크는 그 CM 플랫폼의 대명사죠. 당연히 저희 연동을 잘 되는데 두 개의 솔루션과 결합해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보안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 제목만 들어보시면 굉장히 호감이 가죠. 보안이 그렇게 복잡한 보안을 단순하고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컨셉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포블록스는 DDI, 그러니까 DNS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DHCP, 그리고 IP 관리 툴. 그 세 가지 솔루션을 묶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DNS 개척자이고요. 99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 시장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다른 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트워킹을 위한 코어 서비스의 뭐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그 인포블록스는 네트워킹과 시큐리티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 DNS의 특성상 그런 본연의 이제 그 기술 사운 노하우를 통해서 보안에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알고 그 보안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네트워킹으로 보면 DNS는 대부분 다 아시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로 사용자가 네트워킹 인터넷 접속할 때 그 도착지 IP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메인 네임으로 쿼리를 하죠.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꿔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큰 엔터프라이즈 규모로 가면 되게 좀 복잡해요. 데이터베이스도 상당히 시스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 레코드나 그런 정보들이 많고 요즘처럼 그 시스템이 분화되면서 그리고 네트워크가 분화되면서 DNS 서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가 단순했을 때는 DNS 서버임으로 그냥 바인드 서버나 MS 한두 대로 다 컨트롤을 하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복잡해져서 이 네트워킹 코어 서비스를 잘 컨트롤하고 매니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객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찾고 있고요. 그 뒤에 DDI, DNS, DHCP, IPAM 서비스 외에도 DNS 쿼리를 하면 쿼리한 사용자한테 가장 가까운 서버, 응답성이 좋은 서버의 IP를 알려주는 DNS 트래픽 컨트롤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HCP, 마이크로소프트 DHCP에 대한 뭐 인벤토리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의 자산들까지 디스커버리해서 매니지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 있고요. 특히 시큐리티, 오늘의 좀 포커싱할 내용인데요. 시큐리티는 DNS라는 속성, DNS는 모든 네트워킹의 첫 번째 시발점이죠. 모든 디바이스들, 모든 이 모바일 폰 포함해서 모든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킹을 시작할 때 처음 쿼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상당히 획기적인 보안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적합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상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겠고요. 뭐 중간에 디도스 프로텍션 있죠. 디도스 프로텍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DNS를 타겟팅한 공격에 많이 노출이 된 기업들도 많았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 API를 풍부하게 제공해서 DNS하고 DHCP, IP 관리의 그 데이터들을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 스플렁크 같은 또 SIM 그런 솔루션과 데이터를 교환해서 효과적으로 보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시큐리티 에코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자동으로 일부 소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인포플러스가 포커스하는 영역은 뭐 멈추지 않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죠. 그 IT 환경에서 뭐 모든 조직이 많은 조직이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IT의 혁신을 하고 있죠. 뭐 초연결 사회 그리고 고도로
그 지식 사회로 진화하는데 IT 인프라가 거기에 이제 발맞추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초가 되는 게 저희 DDI 서비스 포함해서 보안이죠.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킹과 보안을 통합하고자 이 통합 플랫폼, 중앙 집중형 정책 이런 단순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단순히 하는 거,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컨텍스트 정보를 운영자들한테 제공하는 것,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산된 네트워크를 다 DDI 정보를 통합하고 통합 관리를 쉽게 해줄 수 있게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DNS 서비스가 원활하도록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뭐 확장성도 유연하게 해드리고, 특히 보안 영역에서 컨텍스트의 정보를 보안팀에 많이 공유해서 어떤 위협에 대한 보안 대응을 빠르게 해주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하게 13,000여 고객이 있고 포춘지 뭐 100대 기업에 9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 국내도 이미 큰 기업들은 460여 고객들이 사용 중입니다. 특히 인포브로스는 에코시스템 연동, 그러니까 저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알려진 유명한 벤더의 솔루션들과 연동을 해서 보다 좋은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그 DNS하고 DHCP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교환하죠. 필요한 곳에 전달해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자동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오늘 말씀드린 스플렁크와 연동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화된 네트워크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당면 과제이죠. 익숙하죠, 이 메시지는. 계속 네트워크는 변화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는 대세가 되고 있고 SaaS 서비스로 이동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 IoT나 OT 이런 환경이 계속 이런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문제가 가장 커지는 게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죠, 가시성에 대해서. 이거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게 되고, 이 2020 비저빌리티라는 그 조사 그 리서치 보고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그 설문 응답자들이, 그 의사 결정권자들이 가시성 문제하고 자동화 문제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줬습니다. 공통된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보안 문제죠. 이거는 또 많이 익히 들어보셨죠. 보안 운영이 굉장히 큰 버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루션도 많고 하루하루 발생하는 보안 경고도 많고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번 데이터 침해 일어나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침해 사고 수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죠. 그 네트워크가 분화되면서 특정 네트워크 경계 자꾸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자산들을 어떻게 식별할까? 그리고 항상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가 항상 있죠. 그리고 효율적 상관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컨텍스트,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바이스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디바이스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모든 디바이스, 물론 엔드포인트 보안도 있고 디바이스 다 관리하죠. 근데 예를 들면 IoT 기기나 사무용 기기나 엔드포인트가 설치되지 않는 기기도 많습니다. 모바일 기기, 이런 기기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디바이스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제 보안 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복잡해진 환경이기 때문에 위협 정보를 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그 위협을 식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위협을 식별하고 해당 디바이스, 위협에 타겟팅된 해당 디바이스를 빨리 찾아내서 조치를 빠르게 하는 게 우리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가시성 확보를 어렵게 한 요인입니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비즈니스가 계속 분화되면서 팀들도 분화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팀들만의 롤이 있어요. 그 자기 롤만 하기 때문에 서로의 데이터를 교환하지 못해서 좀 팀들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공유해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협의하는 과정이 길고 그런 게 문제가 많죠.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스템들도 예를 들어 DNS나 IP 관리 툴도 네트워크가 분산되어 있으면 어떤 분산된 팀이나 어떤 지리적 위치별로 달라요. 네트워크 툴이. 그리고 관리도 따로따로 하는 게 많습니다.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통합되지 않고 아까 또 언급해드린 자동화와 DDI 통합 앱제 가슴 문제죠. 너무나 복잡해지는 환경에서는 이제 자동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과거의 레거시 환경에서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문제를 때문에 가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리된 어떤 업무 협의가 안 되는 분산된 팀 환경에서 이벤트 어떤 위협 이벤트나 이슈가 하나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그 전형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보안 얼러트가 떴어요. 근데 확인된 IP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조사 분석팀이 임발합니다. 이 IP는 무엇일까요? 네트워크팀이 물어보죠. 네트워크팀은 기존에 쓰고 있던 액세스 스프레드시트했던 IP 리스트를 봅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해서 알려줘요. 이 주소가 지금 현재 클라우드 팀에 있는 IP에 속한 그 AWS는 IP네요. 이게 알려주죠. 그러면 분석팀은 다시 물어봐요. 클라우드 팀에. 근데 클라우드 팀에 이제 확인해 보니 이 호스트가 뭐 DevOps 팀, UAT, 테스팅 서버다 알려줍니다. 이 상세한 것은 어플리케이션 테스팅 서버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앱 팀에 문의하면 앱 팀이 확인해서 이 테스트는 누구누구 이제 소유자를 알려줘요. 그럼 이제 소유자를 확인해서 그 소유자와 함께 이제 그 자산을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죠. AWS 로그인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분석 시간이 이렇게 많아 길어지는 거죠. 이게 좀 보편적으로 현재 많은 조직에서 아직까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포블록스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DNS, DHCP, IP 이 세 가지는 코어 인프라 서비스인데 그냥 현재도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디바이스, 장치들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충분한 가시성, 그리고 다른 툴과 연동해서 자동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보시면 저희 인포블록스는 온프렘 호스트뿐만 아니라 멀티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IT 자산들 다 읽어옵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이런 솔루션을 DDI 벤더 중에서 유일하죠. 예, 온프렘,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자산들을 읽어올 수 있는 IP뿐만 아니고 VM들의 테넌트 정보들, 호스트네임, 그리고 VPC, 네트워크 정보까지 전부 다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팀이 같이 공유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팀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정보를 통합해서 가지게 되면 뭐가 다를까요? 기존에 발생했던 시큐리티 이벤트 정보를 보시는 왼쪽처럼 그냥 IP 정보예요. 많은 그 보안 툴들이 어떤 경고를 확인했을 때 IP 정보를 대체로 뿌려주죠. 그리고 오른쪽처럼 어떤 시큐리티 이벤트 자체에 위협 정보도 있지만 이제 그 소스 IP 포함해서 맥 어드레스나 이 디바이스의 위치 그리고 VPC 정보 아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호스트네임 그리고 시스템 오너 사용자 정보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언제 네트워크에 붙었는지 그리고 언제 네트워크에 마지막에 확인됐는지 그런 어떤 타임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보안 개별적인 보안 툴들이. 근데 저희 DDI 서비스, DDI 자체 솔루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DevOps 팀이나 NetOps 팀이나 보안 팀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아까 같은 보안 이벤트 발생했을 때
조사 분석팀이 인포플러스 DDI 플랫폼 접속을 해서 바로 확인하셨어요. 이 모든 정보를. 조사 분석팀 뿐만 아니라 뭐 필요하면 다른 팀들도 같이 뭐 역할별로 접속할 수 있죠. 보안팀도 접속할 수 있고. 그래서 확인해보니 여러 가지 컨텍스트 정보를 다 확인하는데 DNS 쿼리, 특별히 또 DNS 쿼리에 대한 이벤트의 어떤 추이도 볼 수 있어요. 또 자세히 보니까 DNS 쿼리가 어떤 badguy.com이라는 악성 사이트,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접속을 한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인포블록스 보안 센터를 보면 그 모든 도메인에 대한 위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사 분석팀이 한번 그 저희 그 클라우드 센터에 접속해서 보면 이 도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에 접속을 시도했던 다른 조직 내부의 다른 사용자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하면 그냥 단지 5분 내에 끝나는 거예요. 분석이. 아까 1시간 가까이 걸리던데. 그래서 저희가 권고해드린 거는 DNS를 활용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네트워킹이나 보안에서.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91%의 사이버 공격이 활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뒤에 나오니까 확인 알려드릴게요. 최근 진행형 위협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네이크라는 러시아 국제적인 해킹 그룹이에요. 스네이크를 확인했는데 이 공개 기법이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데 DNS 터널링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유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할 때 DNS를 활용합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인포블록스 ITI 그룹이 최근에 데코이독 이제 CNC 익스플로이스 CNC 익스플로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CNC 인프라와 연결하는 그런 그 RAT 공격 징후를 확인했는데 이 CNC 서버들을 특정할 수 있게 됐죠. 그 이제 위협 헌팅을 통해서 그래서 최초로 발견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 보안 센터에 업데이트를 했고 관련된 도메인 이런 도메인들이 지금 CNC 서버로 확인된 도메인들입니다. 그리고 선버스트 유명하죠. 솔라윈즈 한 2년쯤 전 사례 같은데 미국에서 엄청난 피해 규모를 일으킨 사건이었죠. 이 공격도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당한 사례인데 그 공격에 포함된 게 CNC 서버 연결을 위해서 DNS 요청에 DGA 기법을 씁니다. 생소하실 텐데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메인을 자꾸 바꿔가면서 내부 이제 그 멀리어가 외부의 CNC와 연결합니다. 중간에 보안 툴들을 보안 탐지 툴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씁니다. 이런 툴들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또 최근에 SMS 피싱 이 유사 도메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MFA 관련된 유사 도메인 그러니까 스미싱 기법이죠. 문자로 받았는데 이거를 클릭해 보면 뭐 드랍박스나 옥타 비슷한 어떤 보안 센터 인증 센터로 확인 그 URL 뜨죠. 근데 이건 피싱 사이트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걸려서 이제 자기의 크레덴셜 정보를 입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덴셜이나 MFA 토큰을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미국에서도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소식을 받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인포블록스가 이러한 공격들을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드립니다. DNS는 차세대 보안의 기반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미국 국가안보 사이버 보안 국장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DNS 보안으로 멀리어 공격의 92%를 줄일 수 있다라고 그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요국 정부와 통신 사업자들이 이미 멀리어를 줄이기 위해서 DNS의 보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본격적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인포블록스가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하고 좀 차별적으로 어떤 이점을 드리냐 광범위한 도메인 인텔리전스를 드립니다. 악성 피싱 이메일 링크, CNC 링크, 랜섬웨어 공격지, 멀리어 공격지, 뭐 IoT 공격지들,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들
또 유사 도메인, 아까 뭐 스매싱 기법에 사용되는 피싱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사 도메인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다른 보안 툴들이 커버를 못해요. 예를 들면 유사 도메인들을 전문적으로 커버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들도 광범위한 DB를 가지고 통제를 해주는 솔루션들은 없습니다. 이게 다 DNS 계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림처럼 IOC, 그 로그4j 전에 취약점 공격을 위한 어떤 익스플로잇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IOC죠. 그런 것들도 여기 그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DNS에서 위협 헌팅이 있는데요. 이것, 이 루컬라이크 도메인은 아까 유사 도메인이고요. DGA, 아까 설명했듯이 은밀하게 도메인 네임을 바꿔가는 알고리즘을 써서 보안 툴들의 탐지를 우회하는 기법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유출, 멀리어 유입 그런 기법들은 DNS 통신을 통해서 수행합니다. 다른 뭐 웹이나 그런 프로토콜이 아니라 DNS 서비스는 열려 있죠. 누구든 밖으로 이게 액세스 나가는 DNS 쿼리는 대체로 보안 툴들이 열어놓기 때문에 DN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쪼개서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수신한 공격자는 DNS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데이터를 탈취합니다. 이건 실제로 고객사에서 데모로 많이 보여드렸고 일부 금융권 고객들도 이 데모를 확인한 뒤에 취약점을 확인한 뒤에 도입을 했어요.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Suspicious 도메인인데요. 이 내용들은 자세히 보면 어떤 기존의 보안 시스템들이 탐지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조기 공격 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위협 헌팅입니다. 위협 헌팅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Suspicious 도메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다 분류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거의 300억 대의 도메인 쿼리, 그러니까 익명화된 도메인 쿼리를 분석해서 저희 보안팀들이 이거를 수집하고 큐레이팅해서 저희 보안 피드에 입력해주고요. 거기에 피드 정보 중에 아까 의심스러운 루컬라이크 그 유사 도메인이죠.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만도 뭐 15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들을 누가 모니터링하는 툴들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들 중에 거의 7, 80% 이상은 악성 도메인입니다. 공격자들이 공격을 위한 도메인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들은 저희 보안센터에서, 보안 솔루션에서 사용자가 이런 도메인에, 새롭게 등록된 도메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의 72시간 동안은 차단을 시켜요. 그 도메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기에 노출되는 피싱이나 그런 노출되는 위협을 아예 차단을 해주죠.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타 의심스러운 도메인들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죠. 뒤에 피싱하고 뭐 스팸 포함해서 이제 본연의 이제 그 일반적인 서스펙 도메인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컨트롤을 해줍니다. 실제 몰래 위입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유명한 뭐 트릭봇하고 이제 그 바이퍼 소프텍스라는 유명한 몰래어 유입 과정인데 이런 유입 과정에서 무조건 도메인 쿼리를 해요. 그 과정에서 CNC 서버 접속하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유출하기 위해서 그 해커들이 만들어놓은 CNC 서버로 거꾸로 또 접속하든지 해서 데이터를 유출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이런 포인트들을 도메인 쿼리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 DNS 프로텍션이 감지를 하는 거죠. 이런 악성 몰래 그 도메인 네임들을 그래서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근데 다른 툴들은 다른 보안 툴들은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도메인을 모니터링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성 몰래가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된 악성 몰래를 검사하죠. EDR이나 다른 기존 툴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도메인 단계에서 차단을 해주면 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위협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죠.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보안 통제를 그래서 92% 몰웨어 위협을 그 DNS 네트워킹이 처음 일어나는 시점 DNS에서 조기 모니터링에서 차단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이게 실제로는 이 디바이스, 모든 디바이스에 해당돼요. 뭐 EDR 엔드포인트가 설치되지 않은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디바이스가 도메인 쿼리를 하는데 응년 중에 IoT 기기들도 어떤 몰래어 감염될 수 있죠. 그 몰래어가 하는 행위들을 이후 발생하는 도메인 쿼리들을 여기서 검사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적인 보안을 해준다 그 대응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실제로 ROI가 243%입니다. 다른 보안 툴들에서 발생하는 위험 경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위협을 여기에서 차단해주고 보안 분석도 DNS 네임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보안 분석도 빨라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축되는 아키텍처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 사례가 있는데요. 국내 대기업 사례입니다. 실제로 저희 보안 툴을 설치를 한 이유가 아까 소개해드린 DNS를 이용해서 패킷을 쪼개서 그 외부로 유출을 하는 행위. 그게 실제로 탐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탐지된 내용을 제가 공유해 줬는데 실제로 차단을 하고 데이터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고 부가적으로 방화벽이나 APT, 기존 보안 내부 보안 툴들의 탐지하는 경고 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몰웨어나 랜섬의 유입이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플렁크가 어떻게 인프로스와 연동하면 스플렁크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까요?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콥스를 위한 DDI 데이터 중요성입니다. DDI 데이터는 지금까지 많이 주목을 못했지만 실제로 조사 OCD라는 그룹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기존 보안 솔루션들, IDS, IPS나 방화벽이나 기타 여러 엔드포인트나 그 솔루션들이 여러 이 사이버 킬체인 과정에서의 보안 효과들에 비하면 DDI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훨씬 커진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DDI 데이터를 스플렁크가 제 인프로스와 같이 공유해서 스플렁크에서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탐지 그리고 대응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 저희가 스플렁크 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보안 센터 블록선 TD라고 하는데요. 블록선 Threat Defense라고 하는데 그 보안 센터에서 발견한 도메인 의심스러운 도메인 악성 도메인을 발견하게 되면 스플렁크에 바로 공유해서 스플렁크에서 다른 보안 이벤트들과 상관 분석해서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화면은 스플렁크 앱으로 다 그 내용들을 한 건데 보시면 시큐리티 이벤트 포함해서 DNS, DHCP 이런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기서 상관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링크 그 카드별로 클릭해 들어가면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포플러스가 아까 소개해드린 위협 인텔리전스성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아서 스플렁크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플렁크는 기존 위협 정보 포함해서 도메인 기반한 정보를 가지고 위협에서 좀 더 빠르게 그 위협 헌팅 정보를 활용해서 보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그 위협 정보들을 피드를 스플렁크 앱에 제공해서 그 활용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시어 위협 분석 툴도 대시보드로 도메인 네임 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줘서 이 툴 하나만으로 어떤 위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스플렁크가 저희 DDI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아주 그 의미 있는 데이터고 스플렁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예요. 보안 심으로서 그래서 보안 대응을 최적화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스플렁크 소어와 이 소어와 또 연동하게 되면 또 자동화를 더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 그 공공 에너지 회사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스플렁크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사용한지 사례 정보인데요. 기존에 팔로알토 쓰는데 팔로알토에서 탐지된 정보들이 경고 정보 탐지 로그에 포함된 정보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보안팀들이 과도한 분석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인포블록스와 함께
스플렁크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있었다. 그런 그 인포스의 컨텍스트 정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사례입니다. 네, 이 사례를 마지막으로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